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한국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었다면입니다. 가끔씩 인터넷 보시면 한국은 강대국인데 주변국이 존나 가지고 약해 보이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떼가지고 여기 유럽에다 한번 붙여봤습니다. 현재 국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유럽 국가였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었을까요? 세계적인 기준에서 한국은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군사비 지출 순위는 10위, 세계 5위의 무역 국가죠. 장담컨대 한국이 유럽에 있었다면 그 지역의 실세가 됐을 것입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은 제 뇌피셜이 아니라 칼 아이 캠페리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직접 한 말이에요. 아무튼 지역 실세가 된다는 건 기정사실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저와 함께 세세하게 보도록 하죠. 아, 참고로 유럽연합에는 가입한 상태입니다. 나토의 중추 역할을 맡았을 겁니다. 나토란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서방기구의 군사동맹인데요. 과거 러시아와 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군사동맹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겁니다. 왜냐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한국을 군사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전무하죠. 유럽의 군사력이 군축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한국만 군학을 하고 있으니까 나토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을 겁니다. 그리고 선두에 서서 러시아와 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겠죠. 어쩌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분쟁에서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나토뿐만 아니라 EU 내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했을 거고요. 제가 국가 영향력이 커진다고 한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는 유럽의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유럽의회는 EU에 대한 법안을 입법하거나 EU 기관들을 감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사실상 EU를 다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의원들은 인구수를 비례해서 종족수를 맞춥니다. 유럽의 인구 순위를 한국까지 포함시키면 유럽에서 6위에 해당하는데요. 스페인의 인구수가 4,600만 명인데 54명의 의원이 있고 이탈리아의 인구수가 6,000만 명인데 73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한국의 인구수 5,100만 명과 비례해본다면 그 중간의 수인 60여 명의 한국인 의원이 유럽의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보다 의원수가 많은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EU에서 발언권이 셌겠죠. 그럼 자연스레 국격도 상승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무역 순위 5위에 해당하는 무역 강국입니다. 그만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요. 육로가 없는데도 이렇게 많은 무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로뿐만 아니라 육로도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역량이 더 많아지겠죠. 유럽에는 쉥겐 조약이라고 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역량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뜻은 수출 중심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도 가능케 한다라는 결론도 나오게 됩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동아시아와 함께 세계 3대 시장권으로 불리고 있어서 각종 금융업무가 밀집하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전자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전자산업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곳에 들어선다면 유럽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주로 교역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도 상당히 완화될 겁니다. 사형제가 폐지됐을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사형제를 해제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향이 휩쓸려서 한국에서도 사형제가 폐지되었을 것입니다. 또 EU의 가입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의 폐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이 유럽에 있었다면 사형제는 무조건 폐지가 되었을 겁니다. G7 국가였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탈리아와 비슷한 국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G7 국가죠. 거기다가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좋고 유럽 내에서의 입지도 강했을 것이라 추정이 되기 때문에 G7 국가에 참석하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정상들끼리 모여서 친목질하는 수준의 모임이지만 이들이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주름 잡고 있는 나라로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G7 국가에 참석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국격도 올라가고 국가 브랜드도 성장했겠죠. 현재 중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 한국은 9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6위인데요. 이게 아마 불가능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여러 번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축구를 엄청 못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유럽은 축구 종주국 있는 대륙입니다. 축구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아마 유럽 예선도 통과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이 유럽에 있었다면 현재 이탈리아와 비슷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는 G7 국가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 무대에서의 발언권이 커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럽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발판 삼아서 세계 강대국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죠. 아니 제 생각에는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이 엄청나게 세서 그렇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절대로 약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실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 사람만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G7 국가인 이탈리아와 비슷한 국력을 지닌 게 좀 자랑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지정학적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은 한국이 유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형.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